70대 부부가 탄 SUV가 저수지로 추락해 부부가 모두 숨졌습니다. 진흙길을 오르다가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저수지에 잠겨있던 SUV를 대형 견인차가 끌어올립니다. 구조대원이 사람을 구하느라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SUV 한 대가 수심 3m 깊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차량이 가라앉아 차 안에 타고 있던 78살과 77살 부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바퀴 터지는 소리가 빵!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회전이 됐나 봐요. 들어가기 시작해서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이 잠수해 40분 만에 차량 유리창을 깨고 의식을 잃은 부부를 구조했지만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포장이 되지 않은 좁은 흙길을 따라 오르다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날 내린 비로 인해 걸을 때마다 질퍽일 정도로 진흙길이 만들어지면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길은 저수지 구역에 포함돼 차량이 오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사고 당시 통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폐쇄를 하려고 하니 반발이 심해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포장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어르신 운전 차량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나 지자체에서 면허 자진 반납을 받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농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